대장 김창수 그 영화 보면은 무지하게 두들겨 맞으시고 감옥에도 가시고 뭐 강제 노역에다가 사형 집행장 신도 있고 참 몸을 던진다 조진웅 씨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연기 중에 가장 힘들었던 영화 혹은 힘들었던 씬은 어떤 걸로 기억을 하세요? 그 힘들다라는 것보다 굉장히 신명이 나는 작업이죠. 신명이 나죠. 예. 스태프들이 준비해 놓은 그 수많은 프로덕션, 프리프로덕션 과정을 거치면서의 준비해 온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소위 얘기하는 분장과 의상은 그 배우가 캐릭터로 가는 가장 숭고한 마지막 단계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더해지고 그리고 나를 비추는 빛까지 더해지고 나를 입체적으로 만드는 상대 배우가 있고 이런 환경이 생겨버리면 사실은 약간 예, 정말로 거기에 그걸 몰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감독님이 그 장면을 보고 본인도 그리고 우리 모든 스태프와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합당히 예, 맞을 만한 장면이 나왔을 때는 오케이 사인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마시는 소주는 진짜 맛있어요. 네.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진짜 체질에 맞으시는 거예요. 그 배우로서의 시츄에이션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배우신 것 같아요. 아주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예, 예. 배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연기가 이렇게 확 바뀌면서 성숙해지는 기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네. 저는 연극할 때가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극할 때는 그냥 마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관객들을 바라볼 수 있고 아하. 그리고 관객들과 호흡한다는 그 느낌이 이게 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건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전 연극을 하기를 연기를 해보기를 권합니다. 정말 전 인류는 연기를 해야 한다. 아, 그래서 실제로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들한테 연극을 다 한 번씩은 하는 걸 권해요. 그래서 연극 클럽들이 한 5, 60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조진웅 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극 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탄탄하시잖아요. 동력이라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신 거죠? 예. 예 부산 연극 연극제작소 동력. 예. 서울로 처음 상경하셔서 한 게 말죽거리 잔혹사 아닙니까? 예, 말죽거리 잔혹사가 맞습니다. 영화는 그렇고요. 예. 그게 벌써 2004년이니까 꽤 오래됐네요. 16년 전인가? 저는 항상 16년. 젊어 보이세요. 주연 배우들은 흥행에 대해서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미 1,000만 관객이 들어간 영화도 두 편이나 찍으셨고 선전한 영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본인만의 어떤 작품 선택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저는 작품을 선택할 때는 되게 좀 무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좋은 분 가고요. 아 같이 하는 뭐 스태프나 배우들 특히 이제 같이 이 밀접 접촉자들 감독이라든지 네. 상대 배우 네. 그때 상대 배우라든지 그리고 키 스태프들 뭐 이런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저랑 잘 맞는 아니면 약간 동지 의식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왜 그런 기준을 삼느냐 하면은 영화를 한 편 작업을 하면 그건 한 4, 5개월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세 편, 두 편 하게 되면 1년이 그냥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저도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힘들고 괴로우면 관객은 무조건 즐거워해요. 네. 그렇게 고통스러운 장면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들마저도 불편하거나 힘들면 그건 어찌 제 삶의 시간을 거기에다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좀 생겨나더라고요.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신가 봐. 1년에 서너 편씩.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몇 명 없으니까 얘네들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네.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이 독립군 전문 배우라는 별명도 네, 뭐 암살에서도 뭐 속사포 역할도 있었고 그리고 대장 김창수 이제 김창수가 김구 선생 옛날 네. 이름이잖아요. 충전마가 죽인 후에는 그냥 맨손 붙였다. 이 모든 것이 채울 수 없는 역사가 될 것이다.
대장 김창수 그 김구 선생 역할은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이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기 좀 어려운 그렇죠.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해서 누를 끼쳐도 안 되고 너무 또 과하게 보여서 그러니까 에이, 너무 이렇게 뛰는 거 아니 이럴도 안 되고 그렇죠. 묘사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그런 역사적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출연 결심을 그래도 하셨어요? 계기가 있으셨어요? 인질기계 섭외를 하더라고요. 그것만 한 게 없죠. 거절의 고사 시기가 꽤 길었어요. 저는 한 3년 정도를. 네. 제가 다른 작업하고 있으면 제작사 대표님께서 제 현장에 오셔서 짧게 식사라도 하면서라도 넌지시 던지고 하는데 아 저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우분들에게 좀 섭외를 해보시죠. 이런 배우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 그 배우들이 안 한단다. 왜 안 한답니까? 걔도 안 하면 저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3년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얘기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아무도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명히 존재는 해야 될 것 같고 누군가는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김과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고사 시간이 좀 길어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닥 흥행 수가가 안 나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은 맞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감독님도 그랬지만 백범 일지에 나온 그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신 재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미대로 대사를 바꾸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할아버지의 기운에 굉장히 많이 눌렸었어요. 예, 특히 우리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잘못됐죠. 제가 눌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작심하고 그 분의 위대한 업적을 좀 재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조금 각오가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명량할 때도 이 최민식 배우님이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순신이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어떻게 할까. 근데 어떻게 보면 더 힘드셨을 수도 같은 게 그래도 이순신 장군 정말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인물이셨고 근데 김구 선생님 지금 뭐 손자분 다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더 부담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뭐 그런 얘기들이 한간에는 있더라고요. 김구 할아버지, 세종대왕, 이순신은 함부로 건드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런 부담감을 조금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당시의 느낌을 재현을 해봄으로써나마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애써 만든 갖고 지켜온 땅이기 때문에 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감독 조진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단편 영화 역사 예고편을 통해 감독에 도전을 하셨는데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해외 영화제 두 곳에 공식 초청이 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거를요? 네. 해주세요. 제일 땀나는데.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정말 십몇 년 전서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재미없다고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만들어보자 해서 사실은 장편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누가 장편을 저에게 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15분짜리 그 한 시퀀스, 한 두 시퀀스 정도를 떼갖고 와서 단편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서 레퍼런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본질적인 제목은 난 더 만들고 싶어. I wanna make more예요. 스토리가 뭐예요?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되게 이제 명배우에서 그 감독으로 이렇게 일종의 업종 전환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어쨌든 작년인가요? 사라진 시간도 배우 정진영 씨가 연출한 작품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 출신 그 감독이 하는 작품을 하면 좀 다르십니까? 연출 아무래도 굉장히 편하죠. 배우 출신의 감독 아니면 배우와 감독을 병행하고 있는 뭐 하정우 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진영 선배도 마찬가지고 방은진 선배님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작업을 해보면 사실은 배우의 느낌을 가장 잘 아는 감독이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방은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컷, 오케이 사인 나기 전에 뭔가가 아쉬운 듯 안 아쉬운 듯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진웅 더 이상 나올 거 없지?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아시는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알죠. 뭐 그런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네, 뭐 많은 작품을 또 이제 많은 감독들이랑 해오셨잖아요. 배우로서 가장 좋았던 감독은 누구고, 그리고 이제 연출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 롤모델 감독은 이 사람이다. 좀 다를 것도 같거든요. 그죠. 그것도 네. 사실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색깔이 다르고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느낌들이 다 달라서 누구라고 꼽긴 좀 뭐하지만 롤모델? 네, 그렇게 정한다면 정지영 감독 블랙머니? 정지영 감독님이 아니실까?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근데 46년 개띠신데 일단 저보다는 사고나 심장은 훨씬 더 캐주얼합니다. 저는 상당히 놀랬고 제가 처음 정지영 감독님 뵙자마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감독님께서 저를 블랙머니의 주인공으로 섭외차 이렇게 오셨는데 만약 여기에서 하얀전쟁이라든지 남부군이라든지 그런 감독님의 업적적인 어떤 영화를 저 앞에서 얘기하시면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감독님께서는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지레짐작으로 얘기하지? 그래서 정말 뭐 동료였어요. 동료처럼 예, 얘기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 그렇게 열정을 보이는 감독,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수장의 모습 예, 그런 모습이 저는 많은 감독들을 뵀었지만 약간의 어떤 완성형이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저도 단편 영화를 작업을 할 때 실은 정지영 감독님을 조감독으로 섭외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아니 왜 그랬냐면 실제로 감독님께서 자기가 조감독을 엄청 잘했다라고 작업을 할 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드렸어요. 시나리오를 드리고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감독님 이거 이 작품은 굉장히 어렵게 되겠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왔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예, 근데 그 다음 작업인 소년들하고 저희 블랙머니 그 개봉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데 현장은 갈게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그 슬레이트를 치고 가셨거든요. 그 슬레이트 한번 치시라고. 예, 그런데 그 열정과 그 캐주얼한 심장, 이성적인 모습을 저는 담기 위해서 현장에서 한번 작업을 해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메라 앞에 서 있던 제가 카메라 뒤에 이렇게 있으니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녀들이 어떻게 호흡하는 배우들의 동선이 아닌 스태프들의 동선을 정확히 느끼면서 굉장히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배우가 다시 배우의 입장에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모습일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각오를 했던 그렇게 한 롤모델이 사실은 정지영 감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에 맞춰서 봉환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로서 참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처음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연히 유해 봉환은 해야 되는 것이고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니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고 해서 의미를 좀 다잡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참여를 하게 됐고요. 많이 멀더라고요. 저희 분들이 다들 고생하시고 하셔가지고 대전에 모셨으니까 네,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현지 고려인 분들의 어떤 리액션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울컥했었고 그럴 수 있다. 이유는 홍범도 장군께서 그 고려인들에게는 정신적인 멘토이시고 실은 아버지이시고 지도자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러나 참 묘소에 갔는데 그 나라의 어떤 묘비를 배치하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의 시선을 동쪽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그 염원을 꼭 담겨져 있는 그 묘가 아니었나. 카자흐스탄 현지에 계시는 그 현지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과 의지를 굉장히 잘 담아서 묘를 엄청 잘 해놓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고려협회 아니면 지부의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잘 좀 모셔가 달라고, 그래서 잘 모셔가겠습니다. 그동안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서 그분들의 어떤 눈물, 예, 그분들의 어떤 뜨거움들을 계속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세계 어디에서 아주 외롭게 영면에 드신 우리 이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신 그런 분들의 유해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다 모셔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모셔올 수 있고 이것은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이것은 대한민국이고 이것이 나라이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예. 배우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모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나의 이런 행보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분 나쁘게 비춰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지나치게 칭송을 받으면 또 그것도 하나의 어떤 뭐 비판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본인들이 아무래도 부담스럽잖아요. 또 지나친 비판이 가해진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데 행사를 가면서 본인의 어떤 뚜렷한 행보를 남기시게 된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제 따위가 무슨 행보가 있겠습니까? 제 친구들은 뭐 나 아니면 저를 보는 많은 분들 중에 네 따위가 뭔데 뭐 그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읊는 그 언어를 읊는 배우이고 그리고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표현자고 발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의 어떤 스피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좋은 의미로서 이런 의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좋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정치적 성향과 연관 짓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셨는데, 네,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그 문제와는 아예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지키고 있고 지켜왔고 거기에 우리는 두 발을 아주 당당히도 뻗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간직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이미지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좋은 일들을 했을 때 되게 좋은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